널 기다렸어. 잘 하고 있는 그런 선수고, 저는 이제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이 한지원 선수. 네. 한지원 선수 이 포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나오는 포즈가 아닙니다. 네. 아, 2라운드 마지막인 한지원 선수를 만났었는데, 아, 1, 2라운드 한전은 내가 아니었다. 네, 3라운드에 제대로 된 한전이 출동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리얼 한지원. 네, 정말 내가 한지원인지 제대로 3라운드 포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상대 전적은 비공식전 포함해서 8-7 전태영 선수가 한 번 더 승리를 했었습니다. 한지원의 저 자신감 있는 포즈만큼이나 자신감 있는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전태양이 사실 개인 리그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프로리그 성적 전태양답진 않거든요. 네, 처음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약간 좀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태양 선수도 개인 리그만큼의 그런 포스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한지원은 1, 2라운드와 다르다. 3라운드는 한지원 달라진다. 하지만 승자의 측 유대현 해설 전태양 찍었어요. 이거 제가 밀려 쓴 것 같은데요? 아, 밀렸었다고요? 아, 시험인가? OMR 카드인가요? 이거 한지원 선수가 보면은 상당히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만반의 정원에서 전태양 대 한지원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 롤스타의 전태양 선수입니다. 1시에 자리 잡고 있는 CJN 투스의 별 한지원 선수입니다. 스타리그 챌린지는 보통 경기를 치르면 10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네. 아, 전태양 선수는 8승밖에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10경기 다 했으면 10전 10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컨디션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전태양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스타리그 16강에 진출한 전태양인데요. 오늘 프로리그 개막 3라운드 개막전에 2세트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지원 선수가 그 유대현 해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지원 선수가 좀 여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네. 그날 약간 좀 취한 상태에서 왔거든요. 박진영 해설이랑. 네. 근데 막 제 몸을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하더니 그때 왜 그랬냐고 저한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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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지난 연도였나요? 작년이었나요? 2014. 네, 한지원 선수에게 제가 네. 별명을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한지원 선수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고 네. 제가 이제 사죄를 했어요, 거기서. 네, 지원아, 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근데 한지원 선수가 지금까지 한지원을 잊어달라. 그때 네, 나온 멘트군요. 네, 3라운드에서 내가 진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을 듣고 한지원에게 기대를 했는데 전태양을 찍었어. 아니, 이거는 네. 상대가 제가, 전태양이니까 제가 깜빡했네요. 네. 네. 하여튼 한지원 선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김준호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네. 가장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그 도와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가 바로 한지원입니다. 네. 근데 진짜 그 마음가짐만으로 말만으로 전태양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현존 네. 최고의 테란 중에 한 명이라서 한지원 선수가 그래도 프로리그 내에서 이긴 적이 한번 있거든요. 세종과학기지에서 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되게 그때 다행스러웠던 것은 한지원 선수의 성적이 그다지 썩 좋진 않았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들에서는 정말 후배 게이머들이 굉장히 또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지원 선수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아, 10승 네. 하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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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승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승씩.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네. 저글링 4기로 수비를 해주고 있고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반응로 완성된 전태양. 네. 앞마당까지 곧 완성됩니다. 근데 분명 요전장이 저그를 상대로 괴롭힐 만한 지역이 많이 없어요. 그 틈을 만들어내는 게 또 전태양 선수이기도 하고 빠른 번식지입니다. 와, 투베이스 번식지. 네. 트리플을 먹는 게 멀지 않거든요. 가까운 편이에요, 나름. 그런데도 그쵸. 빠른 번식지를 준비했다라는 건 네. 기대가 되네요. 뮤탈은 안 할 것 같은데 땅굴인지 뭔지 봐야겠습니다. 화염차를 4기째까지 네. 현재 찍고 있습니다. 운영을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되게 전략적인 플레이를 잡고
고집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지원 선수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또 성공률이 높아진다면 굉장히 또 스타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한지원 선수를 많은 그 팬분들이 또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3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태양은 무기고를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센터에 감시탑이 두 개나 있고 또 갈 수 있는 경로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딱 붙어서 갈 수 있는 그 견제 경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견제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데 전태양 선수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 둑지탑이에요. 네. 6화염차까지 나왔습니다, 전태양. 굉장히 그리고 네. 해방선 8화염차까지 찍습니다. 네. 지금 전태양 선수의 저런 그 한 번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맹독충 둥지가 필수거든요. 군단의 심장대 그렇게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저글링과 여왕만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센데요. 아, 위험한데요. 병력이 있나요 지금? 촉수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그동안 뽑아놨던 여왕도 많이 없습니다. 자, 여왕과 저글링만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막아내기 진짜 어려워요. 자, 수혈로서 이게 의료선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하. 이건 안 됩니다. 네. 자, 저글링 나왔고 의료선을 잡아주긴 했는데 일벌레 많이 잡혔습니다. 네. 이건 완전히 지금 카운터에 걸리고 한지원 선수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전태양 선수가 경기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포자 촉수를 지었다라는 건 생각을 아예 안 한 거네요. 네. 또 올 수 있는 그 뭐 의료선이야. 주제! 전태양이 상대가 도치치지 못하게끔 기갑병 러시를 했습니다. 경기를 네. 가져가는 전태양입니다. 그만큼 전태양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그 용도라든지 그 가지수가 엄청납니다. 테란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고 다 활용할 줄 아는 바로 전태양이에요. 전태양이 챌린지 무대에서는 트리플을 먹지 못하게끔 저그를 굉장히 괴롭게 줬었는데 네. 이번엔 뭐 해병 위주의 병력이 아니라 기갑병 위주로 또 경기를 끝냅니다. 전태원 선수가 나와서 손쉽게 이겼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전태원 선수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전태원 선수가 워낙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약간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지원 선수 이번 경기에 대한 준비는 일단 전태원 선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방에 네, 당할 수밖에 없었고 좀 아쉽지만 좀 용기를 갖고 다음 경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완전히 갈려서 한전 선수가 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확인을 하지도 못했고 역동작에 완벽히 걸렸습니다. 네, 기갑병 푸시만 아니면 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기갑병이 아니라 그냥 의료선, 해방선 단순히 이것만 오는 것들은 뮤탈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카운터에 걸린 거죠. 배제를 딱 했는데 그리고 뭐 해방선이랑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견제를 만약에 전태환 선수가 무난하게 해줬다면 진짜 한지원 선수가 그걸 다 잡아내면서 멀 뛰어나가면서 완전히 뮤탈리스크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화기병 러시가 딱 들어오면서 정말 한지원 선수가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전태환 선수가 이렇게까지 웃는 적이 없거든요. 한번 네. 승리하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김대엽 선수가 빨리 자리 비켜달라고 독촉하고 네. 있어요. 알았으니까 빨리 나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자 이렇게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네. 장민철이 2238일 만에 프로리그에 나옵니다. MC 장민철이 프로리그에 예전에 그 MBC 게임 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지금. 장민철 대 주성욱 선수의 경기는 저희는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